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셀트리온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좋은 소식이라서 그래도 방송하는데 힘이 좀 납니다. 자, 보시면 셀트리온이 보면 지금 오늘 3.23% 강한 상승, 그리고 외국계도 매수세가 잡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큰 폭 상승이 있습니다. 7.54% 상승, 외국계 매수 잡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면 240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3% 이상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마 셀트리온 뉴스도 있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 미국서 레미케이드 관련 특허 소송 모두 마무리됐다, 이런 뉴스가 있죠,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에도 있고 뭐 있는데, 자, 그것도 뭐 그거겠습니다만 일단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지점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반등을 강하겠다,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위에서 공매도 때린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공매도 과열 그런 뉴스도 떴었습니다. 이제는 쇼 커버 안 할 수는 없겠죠. 강하게 들어올리니까. 그런 물량과 신규 매수 물량, 저점 매수 물량이 같이 겹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60일과 20일에 저항이 예상됩니다만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주가를 회복하는지 여부 테스트가 나올 것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교적 좀 남아있습니다. 96,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 남아있어 보인다. 셀트리온 제약도 77,000원 인근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식점이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HLB,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써부터 이야기 드렸어요. 44만원 45만원 못 넘어가니까 깨지면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반등할 때 40만원 못 넘어간다면 비중 축소한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HLB도 마찬가지로 반등에 신호탄 쏘아 올렸으니까, 자, 76,000원 인근까지는 반등할 수도 있는 모양이다. 신라젠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도 한 62,000원권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춰놨어요. 네이처셀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급이 무의미하니까요. 자, 셀트리온 복수전 성공 홀딩.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팔았다고 끝도 아니고요. 한번 깨졌다고 끝 아닙니다. 복수전 여기서 딱 제대로 들어갔잖아요. 홀딩 중이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 들고 있는 것도 만약에 매도 시그널 넘 던져버리고 다시 기다렸다 매수 시그널 들어오면, 자, 우리 기업님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카카오는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카카오는 여기가 깨지면, 11만 4천 깨지면 단기로 들어갔던 것도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지금 주가가 많이 훼손됐잖아요. 이 60일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60일 깨지가 있는 모습이니까, 자, 내일 만약에 11만 5천 깨지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좀 들어올린 걸 봐서는 반등시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11만 6천원권까지 여기 인근까지 그러면 비중 11만 6천원까지 가면 아마 차익 실현 또 될 것 같은 그런 가격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라가면 적당히 끊고 놓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깨지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11만 5,6천원 사이 반등시도 나오면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끊고 놓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2천원권이면 저점 안 깨지면 일단 홀딩해보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도 보면, 야, 지금 기간이 마이너스가 잡히긴 한데 그동안 왜 이래 샀을까요? 그죠? 한 방에 무너지기보다는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 자, 메디톡스도 여기 121 지지받는 모습. 그리고 바이오메드도 241 지지받는 모습. 그러나 저는 좀 불안해요, 솔직히. 아미코제는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닥터케이는 여기 있는 종목들 코스닥으로 나중에 접근할 겁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뽑아놓은 거몇개 있는데 잠깐만요. 리노공업 이것도 괜찮아요. 위로 또 올릴 겁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 군들로 아미코제는 바이오긴 한데 견조해요. 견조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로 접근해 볼 것이다. 카페 24는 조금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14만원대 내려오면 한번 리바운딩 노려보도록 할 겁니다. 한미약품, 솔반도체 일단 내려와 이거. 그래서 낮에 채팅방에는 관심 종목군들 잘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 몇개좀 체크해 드렸는데 삼성전기 이런 것도 눌리면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 생각하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 이런 거, SK 머트리얼은 오늘 또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아미코젠은 좀 눌려줘야 되고, 카페 24도 여기까지 밀려주면 접근할 거고요. 자, LG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뚜기도 괜찮고요. 이런 종목군에서 한번 접근해 볼 것이다. 그리고 GS건설 참 스펙타클하네요. 주가가, 그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넷마블 오늘 반등했는데 잠깐만요. 그거까지 하고 그럼 마무리하죠. 10 오늘 반동점 했는데 아마 여기 위에 단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반등했는데 여기 저항권이에요. 여기 저항 쉽게 좀 넘어가기 힘들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듭니다. 15만원대 여기 깨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만원대. 그리고 외국계 오늘 플러스 들어오긴 했습니다. 매수세 최근에 좀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매수 단가가 여기 약간 위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깨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데도 좀장 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는 그래도 기관 외국인의 자금으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정적이고 닥터케이는 위쪽으로 간다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빼고 계속 10거래일 정도가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1300억, 1300억. 그러면 이거 불안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괜찮으면 돈 많은 기관 외국인이 사지 왜 슬슬슬 팔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런 수급이 별로다, 코스닥은. 그래서 조심하자. 특히 바이오 오늘 반등세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대로 된 매수세라기보다는 공매도 세력이 쇼커버링 한거 아닐까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에서도 닥터케이는 바이오 제외하고 접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여전히 유효하게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 비롯해서 바이오주 강한 반등세 나올 때까지는 홀딩해도 좋겠으나 다시 대밀리는 모습 보면 미련 없이 차익 실현 내지는 좀 끊고 다음 기회 또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닥터K 또 다음 시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닥터K에게 힘이 되겠죠. I'm 닥터K야.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